이렇게 하루 전에 말씀을 드렸냐면, 얼마 전에 일본 쪽에서 이제 교과서, 중학교 교과서죠, 이번에는. 중학교 교과서까지 다시 이제 연기를 하겠다고 통보를 우리나라 쪽에 하고, 그때 이게 무슨 속셈인지를 잘 모르겠어서,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준비해오는 분들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. 독도와 동해에 관해서. 그래서 잠깐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, 그 상황을 뭐 이제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, 하자니 또 이게 정확하게 몰라서 약간 오늘까지 근접한 날까지 좀 정보를 얻어야 좀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저께 결정하고 오늘 했고,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출근을 하셨다고 줘야 되는데, 했던 이유는 그냥 느낌상 발표가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좀 개운치 않을 것 같아서, 어차피 일본 말을 좀 순화해서 했던 일본 정부가 늘 예전부터 좀 강녀들이나 굉장히 얍삽한 행동을 해왔던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, 이번의 일은 사실 그닥 뭐 이렇게 놀라서 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. 다만 동양 정서를 볼 때 시기상 조금 늦췄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, 늦춘다고 해서 뭐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. 어차피 그들은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그냥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그냥 더 가열차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, 일본에는 후지락 페스티벌이나 썸머소닉이라는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있는데, 우리나라에는 페스티벌이 없지 않습니까? 세계적으로 뭐 나비축제가 좀 유명하고 머드축제 뭐 몇 가지가 전 세계인들이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, 전 세계인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축제를 동해와 독도 앞에서 한다면 그 이상으로 독도와 동해에 힘을 실어줄 만한 것들이 없지 않나 해서, 올해 이 회사 가고 8.15 가고 내년 봄에는 이스트시 페스티벌을 세계적인 락 페스티벌과 음악 페스티벌로 할 수 있도록 꼭 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